지난번 그 믹사모 관련된 그 대칭형 모델링 관련된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자, 이게 이 대상이 뛰고 있는 모델이고 FBX 블렌더에서 FBX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복잡한 리깅 작업을 아주 손쉽게 해결하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할 때 믹스 작업하는 거 좋아해요. 기술을 알고 있으면 어떤 노하우 다 중요하겠죠. 저는 믹사모의 FBX 화이를 뛰게 하는 부분 처리를 했었습니다. 지난 강좌가 있기 때문에 제 T스토리 여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더보기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건데, 이게 메이크 사이클로 여기 뼈대에 있는 친구가, 뼈대와 이 FBX 이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당 키프레임이 루프 아웃 메이크 사이클이 돼서 약간 다르게 좀 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서 이거는 제자리 뛰기를 누른 거예요. 제자리 뛰기와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는 좀 틀려요. 인플레이스로 해주는 거는 이거 이게 순간 지나가고 끝나버려요. 인플레이스는 여러 개를 써먹을 수 있어요. 혼자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경로를 두고 뛰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저는 동시에 이 둘이 뛰는 장면을 MT를 이용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업을 위해서 H 해서 대상, 불필요한 대상들은 잠깐 감춰줄게요. 레이어와 구조가 비슷하죠? H 좋아요. 그리고 이 둘은 각자 뛰고 있는데 이 몸과 뼈는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가 되는 애들이라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G, Y 이 친구가 좀 앞선 것처럼 아니면 뒤선 것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이거는 같이 뛰고 있는 경쟁자예요. 이들을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데 제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가라, 멀리서. 물론 필요한 대상은 여기서 러닝머신에서 뛰게 할 수도 있죠. Shift D, X축 빨갛게 보이는 쪽으로. 쟤는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거고. 자, 이 둘이 문제인데요. MT, Add죠. Add. 그 다음에 Empty. Empty에 보면은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뭐 가장 눈에 확 띄는 애는 큐브, 아니면 가장 일반축이라는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일반축. 일반축은 십자형이라는 애가 추가가 돼요. 보이진 않지만 현재 이 축이 G 눌러서 얘들을 기준으로 맞추거나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경로 운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맞추면 좋겠죠. 근데 얘와 얘 뼈 숨겨져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은 전혀 별개예요. 널 오브젝트랑 애프터 이펙트 널 오브젝트랑 비슷합니다. 너무 붙어있는 게 싫은 분들은 G, Y 위에서 볼게요. 이렇게 여기 한 세트로 가게 하면 되는데 얘가 모든 이들을 이끌게 합니다. 자, 이끄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정신없어라. 자, 보기 좋은 모드 스페이스바 조심하시고요. 요거 마디 하나, 그 다음에 요거 Shift를 눌러가면서 선택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얘를 선택하시면서 Parenting Ctrl P를 누르세요. 한국어 버전이죠. 변환을 유지. Keep Transform Object. 자, 이게 끌린 것처럼 보이죠? 이게 종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만 G 방향이 그린 Y죠? Y 이렇게 움직입니다. 계속 이 친구들은 바로 메이크 사이클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 뛰는 동작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뒤늦게라도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Shift D 용량이 좀 커집니다. Y 방향으로 이렇게 끈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게 엮여 있어요. 어떤 누구는 G, Y 조금 더 뒤에 더 뒤쳐지는, 아니면 얘가 앞설 수도 있어요. 너무 똑같이 뛰고 있지만 오케이 좋아.
핫둘 핫둘. 자, 그럼 바로 얘 하나만 움직이면 끝납니다. 자, 처음부터 타임라인을 펼쳐보고 플레이 그냥 뛰고 있죠. 속도가 엄청 느려지고 있네요. 얘를 여기 지나가는 걸로 어떻게 처리하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네모난 모양 얘를 찍고 여기 있는 Y가 움직일 예정이에요. 이렇게 그냥 막대기 지금 플레이를 안 해서 그렇지. 자, 여기가 지나가는 거라고 치고 여기서 카메라 관점에 맞추시면 더 좋겠죠. 조금 더 밀어내고 밀어내기 한판 하고 더더더더더더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야. 좋아요. 그리고 요 무렵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키프레임 생겼죠. 그 다음에 어느 기준까지는 놓고 요 타임라인을 이동해 놓고 요 시점 타임라인 이동 요 시점에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끌어주세요. 끌어주시면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후딱 지나가라. 지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꼭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처음부터 틀어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이야, 여기서부터 뛰는구나. 엄청 빨리 뛰네요. 쟤는 혼자 뛰고 있고. 키프레임 간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뛰어. 그리고 빨리 지나가. 키프레임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의 그 원리랑 비슷하죠? 단체 운동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면 좋겠죠. 혼자 뛰고 있는 친구. 자, 물론 계속 가야 되지만 우리 무대에는 혼자 뛰고 있는 애들이 계속 보이네요. 카메라 기준이니까요. 간격에 따라 좀 틀리니까 천천히. 자, 처음 가서 하나, 둘, 하나, 둘. 야, 저 정도면 지칩니다. 지쳐. 키프레임 뒤에 노란 애들. 널 오브젝트 같은 empty. 예,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좋겠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많이 안 하죠?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 만드는 부분도 제가 연결을 시켜드린 그 티스토리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렸던 애들, Alt H. 예, 무대와 함께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겠죠? 예,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는 건 대부분 좀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들이 지나가는 유효한 장면만을 하나 좀 꼽아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때까지가 마지막이겠네요. 이 친구, 주인공이 보이는 이 친구들을 그냥 맨 마지막으로 치고, 128프레임, 128프레임까지를 짧게는 동영상, 좀 떠있네요. G, Z. 예, 좋아요. 여기 이 특별한 장면까지를 써볼 텐데, 카메라 제로, 예, 요 앵글에 맞게 화면이 나오겠죠. 제가 사용하는 렌더러는요, 그냥 가벼운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EV 렌더러입니다. EV 렌더러고요. 출력해서 내보낼 범위는 제가 158, 160으로 합시다. 오케이. 여기 EV 렌더러에서 아웃풋 프로퍼티스, 예, 출력 프로퍼티스에 이게 영상 크기고요. FBX, 오케이. 내가 원하는 부분은 정해놓은 위치가 158, 오케이. 158까지만 하자. 그래서 시작 1프레임, 끝나는 부분 예, 158프레임. 이렇게 하면 인, 아웃, 예, 이게 범위 나오고요. 다음에는 출력하는 위치는 어디다? 이걸 누른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공간에 해야 되겠죠? 저는 비디오 오케이.
파일 이름은 뭐다? 뭐, learn. Sam, learn. 네. 정해놓고, 수락. 내보내는 형식은 어떤 게 내보내는 게 좋을까? 파일 형식을, 여기는, 예, JPG급의 AVI.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시퀀스 형태로 만드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요거 저는 이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그나마 작아서 이게 JPG급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죠. 자, 이게 이제 준비가 돼 있다면은 요 위치에 뭐뭐.avi가 나가 있고요. 예, 편집 옆에 있는 렌더 이미지를 렌더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 렌더 F12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컷한 컷이 지나가죠. 한컷한 컷에서 120, 158프레임까지 되면 동영상 파일로 나가는 거예요.